머리 어깨 무릎발 아, 저거 시키는 거예요 요즘 머리 어깨 발 무릎발 맞냐? 이거 뭐야? 코 이거 뭐야? 이 그래, 이거 그래, 뭐야? 류 그래. 이거 뭐야? 지 어, 이제 다 하네 아, 잘하네 진짜 뭐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까까 까까 주세요 차렷 정면 옳지 저건 안 주죠 예 아빠 아미가 아빠. 먹는 걸 잘 안 주더라고요 아빠 아빠 한 입만 줘 개씨가 저러고 놀면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 아 안 먹어 너 아빠 안 주잖아. 내가 너 왜 줘야 되구나. 안 주지 이제는. 나나 먹을 거 아빠랑? 아빠랑 같이 먹을 거야? 한 입 한 입 먹는 거다. 그럼 아빠랑 약속했다. 약속했어. 알았어? 어, 마술을 했네. 뚝뚝뚝 서러워 서러워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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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거면서 미안해. 줄 거면서 알았어 알았어 아유 뭐 그럼 안 그렇게 아빠가 알았어 알았어 아빠 한 입 주 대신 안 줘요 그럼 없어 긴장 상했어 저 우는 것도 약간 페이크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자세히 보면 눈물은 안 나면서 그죠 네 맞아요 그런 친구들 있어요 걔도 요령이 있어요 또 예. 가자, 엄마! 가자! 어딜 가나, 오늘은? 심리 상담? 아, 영재 코칭? 아하. 그렇죠. 한자 궁금하죠. 이제 자아가 약간씩 이제 생길 때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그 예약했는데 기라움 가족. 아, 예, 예. 예. 어머, 이게 뭐야? 원장실로 먼저 들어가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실게요. 오늘 우리 하음이 어떤 게 좀 궁금하셔서 나오셨나요, 엄마, 아빠? 하음이가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귀여운 아들인데 이제 전문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럼 또 집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좀 있으면 이제 뭐 유치원, 유아원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예, 예. 맞아. 친구들하고 노는 법도 배워야 되고. 특별히 하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앞으로 조금 육아 플랜이 좀 있으세요? 막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 그냥 하음이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냥 길을 열어주고 싶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저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정말로 계획이 없어요. 우리 아빠가 하음이한테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아니야가 부쩍 늘었어요. 네. 네. 아니야. 의사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어떨 때 아니야 그래요, 하음이가? 뭐 밥 같은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 먹는데 싫어하는 반찬이 나오면 아니야 하고. 아니야 먹어줘요. 아. 지금은 아니야 싫어 안 돼. 네. 뭐 이런 언어 표현들이 많이 늘어날 때 특히 부정적인. 네. 언어들 표현들이 자연스러운 이제 네, 자연스러운 시기긴 하는데 이 시기에 어떻게 부모님이 반응을 해주는지 내가 아니야 싫어 안 돼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주는지가 발달 시기에 한 정서로 지나가는지 이 아이의 성격으로 고착되는지 하는 시기여서 반응이 중요해요. 중요한 시기에 잘 갔네 아주.